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지 토탈로의 출시 예정인 DLC 1000명의 공개된 정보를 보기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1월 17일 날 출시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군주 및 인물이 추가되었습니다. 한나라는 영제 유갱, 진왕 유총, 그리고 노식입니다. 장수로는 하태우와 하진이 추가되었고요. 인게임에서 사진을 보시면 자 이렇게 왼쪽이 하태우, 오른쪽이 하진입니다. 자 그리고 유갱의 시작 화면을 잠깐 보시면 자 세력들 보이시죠? 하진, 원소, 공룡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주들은 이렇게 북쪽으로 장각, 장보, 장량, 북서쪽에 동탁, 아래쪽으로는 노식, 유총, 남쪽에 유표가 있겠고요. 남동쪽에는 조조, 송견, 동쪽에는 도겸, 옆에는 유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력 고유 진행 방식입니다. 유갱은 궁정입니다. 관료, 군벌, 왕실 이렇게 세 가지 세력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세력에 따라 버프와 디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충입니다. 유충은 전투 승리 시 전리품을 획득하고 전리품을 전시 시 부가 효과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노식입니다. 노식은 위대한 소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정 업적 달성 시 책을 획득하여 그 책을 소고에 전시 시 부가 효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고유 병종으로는 제국 징집병, 진군 치안대, 진군 근위대, 반란 척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황건 세력입니다. 장각, 장보, 장량이 인물로 추가되었습니다. 세력의 고유 진행 방식은 열의와 열정입니다. 열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차 감소하게 되고 감소된 현은 반란 실패 확률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승리하면 열의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정입니다. 반란에 대한 백성의 지지도를 가리킵니다. 황건 병력과 건물 있는 곳에서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황건은 새로운 개혁을 가지게 됩니다. 기반시설과 경제, 그리고 철학과 교역, 그리고 군사력, 군사정책입니다. 고유 병정으로는 천사대, 도예강신대, 요괴엽사대, 폭군척살대가 추가됩니다. 세 번째로 나머지 특징은 중립지역에서 병사 모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군대 창설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189년에 정강이 등장하고 190년에 황제태위 시 원소가 등장합니다. 신규로 40부대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가능한 군주로는 조조, 유비, 송견, 동탁, 도겸입니다. 아까 앞에서 본 세력들을 한 번 더 보시고 트레일러를 보겠습니다. 자, 세력들을 보시면 본편과 시작 위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1000명의 트레일러를 보시겠습니다. 会出游。